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올해 초 저희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흉악한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고요. 입법 예고에 앞서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섹슈얼 프레데터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우려와 걱정에 10분 공감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60명가량씩 당분간 계속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죄값을 형기를 마치고 뭐 저는 그게 죄값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출소하게 됩니다. 사회로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 젊어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양형 기준의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건 그것대로 할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상,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들이 거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형기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것이고 자유인이고 헌법상 거주인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없으면 어디 살아라, 어디 살지 말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하게 돼서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가 그 지역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우리의 선택지는 현행대로 방치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문제는 방치냐
대응이냐 이것부터가 고민의 시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고 욕먹지 않을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그렇게 쉽지 않은 데다가 그동안에 방치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만 그때마다 매번 국민들이 고통받을 겁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500m 내에는 살지 못한다. 그게 플로리다에서의 제시카법의 출발점이었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에서는 많이 있죠. 하는 주가. 둘째, 아예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거주하고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하나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제시카법을 운용하는 것과 하면 같이 거주지 지정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입법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누구든 언제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의 과정과 입법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논의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7번 가볼까요? 저희는 해외 입법례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지형, 인구 구조, 거주 형태 등의 현실을 고려해서 거주지 지정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방안을 먼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 후에 기자 여러분도 그러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서울보호법, 도시보호법, 치안의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등 그런 식의 이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참고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주거가 부정한 전자감독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의 하나로 거주지를 국가운영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09년부터입니다. 15년 정도 해온 것이죠. 차이는 이 법안은 주거가 있고 자기가 어디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사실상 강제로 어느 특정 지역에 살게, 특정 시설에 살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서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간과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제시카법의 도입 이후에 고위험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져서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증가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가 돼서 치안 영역에서의 지역 격차나 빈부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깊이 고려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런 시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산지 그리고 좁은 국토 그리고 인구 밀집도를 감안할 때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특정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과연 이 미국식의 당초의 제시카법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깊이 숙고한 결과 그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대책을 세우느냐 방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두 가지가 서로 약간의 장단점의 차이는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에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성범죄자들 내쫓겠다는 거리 제한의 방식보다는 국가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들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온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제한법 제정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적용의 대상입니다. 아무 성범죄나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너무 남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말한 이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입니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여기는 각각 5화입니다. 또는 있죠. 그런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현행 저희가 이 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보면 그냥 보면 아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다툼에서 나오는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있죠. 그런 것과 다르고 일종의 약탈적.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이상하지만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발이 같은 류의 어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운용할 것이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또는 이미 나가서 전자감독의 집행 중인 경우라도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어떤 가정 상황이라든가 거주 형태 그리고 그간의 치료받은 내역들을 봤었을 때 굳이 거주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관문이 더 있다는 것이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그리고 검사의 청구, 그러니까 두 단계 판단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출소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물론 현재 이미 출소해서 전자감독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 명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위헌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해결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검사는 거주 제한 명령의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범죄 관련 사항 및 피해자 관련 사항, 범죄자 관련 사항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특히 거주지나 거주 예정지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과의 거리 그리고 주변의 어떤 주거하는 분들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도 조사해서 거주지 제한 명령 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제한과 함께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이
내용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좀 보완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송충동 약물 치료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으로 갈까요?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거주지 제한 명령을 결정하면서 거주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보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집행 지휘를 받아서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며 위치 추적과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거주 제한 명령의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및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CCTV를 증설하고 거주 제한 대상자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한편 야간 및 통학 시간 등 그 특정 시간대에 외출 제한하고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주지 제한에 관한 겁니다. 다음은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즉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일상생활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1년에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75명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 75명 중에서 재범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것이죠. 반면에 약물 치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람들 중에서는 10%가 2년 내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증적으로 이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도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명이 12년치고는 좀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적 청구인데다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비율이 54.2%에 이르는 등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 치료 진단과 청구를 바로 이 법의 대상자인 아까 말씀드린 13세, 3회, 10년 이런 대상자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은 기소 단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의 감정을 받게 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용 중인 분이 상당 부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위험을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수감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명령의 청구 전에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미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그 법원 결정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본인 동의를 물어보는 이유는 거주 제한 명령 청구를 할지 말지에 본인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동의하는지 여부도 중요 고려 요소로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동의가 이 처음에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75건을 외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26일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후에 최종안을 마련해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치해 온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반발이 있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 60명씩 계속 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걸 분석한다면 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한 것이고 그 대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저희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두 번째 거주지 제한 지정 형식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 법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령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한 재범이 억제돼서 국민 모두의 안전 보호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